오늘은 가수 이현우 씨의 간증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집사님께서는 91년도에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로 데뷔하셨습니다. 이 곡은 K-pop 스타에 소개되면서 한때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곡입니다. 그리고 IMF 시기에 맞물려 나온 헤어진 다음날이란 히트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명한 곡을 남기신 이현우 집사님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집사님께선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교회를 접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입장에서 교회는 단순히 이성을 만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였죠. 이후 성인이 되어서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대학생이 된 집사님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순복음교회를 다녔던 룸메이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생일 선물로 기도원에 한번 가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소원 한번 들어주자는 마음으로 기도원까지 가기도 하면서 천천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한국에 돌아와 가수 데뷔를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20대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예술의 전당 큐레이터인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로 인해 만나게 되었지만 사적으로 친밀해지게 되어 이성적인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취해 있었던 가수 이현우를 독실한 기독교 신자와 맺어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아내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엔 주일 성수를 하는 부분에서 트러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 말씀이 천천히 스며들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서 가정은 조금씩 행복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 무엇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전에는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적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 예배는 반드시 드린다고 합니다. 식사를 할땐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은 기본이고, 음주 역시 이전에 비하면 10%도 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무런 대가 없이 종교 다큐멘터리 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라는 영화를 찍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에게 하나님께선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을 더 크게 쓰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요. 집사님께서는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알아가고 싶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신 이현우 집사님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로 대중에게 찾아올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사님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